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반려동물 코너에서 곤충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실제로 곤충이 사람의 심리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.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형마트의 애완동물 코너. 토끼, 햄스터뿐만 아니라 사슴벌레와 같은 곤충도 볼 수 있습니다. 집에 외동일 때는 특히나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정을 줄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나가는 과정 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곤충이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농촌진흥청과 경북대병원 연구진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두 달 동안 왕귀뚜라미를 키우게 했습니다. 추적 관찰 결과 왕귀뚜라미를 기른 노인들의 인지 능력과 우울증이 개선됐습니다. 물 먹고 또 휴식 쉴 때는 또 저도 사람하고 한 가지를 또 그렇게 쉬고 하는 게 이쁘더라 하겠네. 노는 것도 귀엽고. 왕귀뚜라미를 키운 노인들의 우울증 지수가 3.9에서 3.1로 낮아지고 인지 기능 지수도 26.7점에서 28.1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삶의 질 지수도 73.4점에서 78.3점으로 늘었습니다. 곤충을 키우지 않은 집단에선 변화가 거의 없던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. 수행 능력의 정확도, 그다음에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그 영역 실제로 MRI 촬영 영상에서도 활성화되는 영역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농촌진흥청과 경북대학교 병원은 이번 실험 결과를 국제 노인병 학회지에 지난달 게재했습니다. 또 앞으로 우울증 환자와 장애인 등 대상을 확대해 심리 치유용 곤충의 효과를 연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